박영순 의원하고 지금 경쟁하시는 거잖아요. 쫄리죠. 네, 밖에서는 분위기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일단 현직이 가장 이제 세죠, 사실. 그렇죠. 그 정보를 다 갖고 계시고 박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전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비전의 차이가 조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명절 지나서 공관위원장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거 외부 공개는 안 하는 거죠? 몰라요. 당사자들만 알고 아유, 궁금해라. 전략공천 지역 이 됐다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런저런 문의를 하시는데 당규상 어떤 곳이 전략공천 지역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분들 중에 이제 경선을 붙일 수도 있고 아직 결정된 바가 위원회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들도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